입벌릴감? The radical letter that mimics the open mouth of a box. 그릇감? The radical letter that mimics the open mouth of a ball. 위튼 입구멍? The radical letter that mimics the open mouth of a pit. 아하 아라 창문 뜰 학습법에 백수에서 익혔던 느티나무 옆에서 일자로 뚫기하며 입 벌리고 있네. 느티나무 옆에서 일자로 뚫기하며 입 벌리고 있어. 느티나무 옆에서 일자로 뚫기하며 입 벌리고 있네. 느티나무 옆에서, 느티나무가 뭐야? 느티나무 할 때 느, 니은자라 이 말이야. 이거는 니은자, 느, 세로 왼 꺾음을 말하는 거야. 그럼 일자로 뚫기하며, 일자가 뭐야? 일, 세로 긋기야. 뚫을 건 또는 세로 긋기. 입 벌리고 있네는 뭘까? 그래, 입 벌리고 있네는 입 벌릴 감 또는 터진 그릇이 있잖아. 위가 터진 그릇, 그릇 감. 그 다음에 글자를 둘러싼 부수니까 몸이라고 그래. 이런 걸 보고 위튼 입구 몸이야. 다음, 물건을 담게 입 벌이다 뜻에 입 벌릴 감. 위가 움푹 터진 곳이나 그릇의 모양을 본떠서 그릇감. 글자를 둘러싼 부수이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글자를 둘러싼 부수의 명칭을 그래 몸이라고 그래. 몸. 그래서 위 터진 입구 몸. 상자나 구덩이의 모양을 본뜬 상형 글자이니까 입 벌릴감. 그릇감, 위튼 입구 몸이지. 입 벌릴 감, 그릇감, 위튼 입구 몸, 부수가 들어간 글자 예를 들면 마음이 음흉하고 흉악한 사람 할 때 흉아흉해 입 벌릴 감, 그릇감, 위튼 입구 몸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출입구 할 때 날출 나갈 출에 입 벌릴 감 그릇 감 위튼 입구 몸 오목볼록한 요자의 글자 할 때 오목할 요에 입 벌릴 감 그릇 감 위튼 입구 몸 오목볼록한 요자의 글자 할 때 볼록할 절에 입 벌릴 감 그릇 감 위튼 입구 몸 물건들을 보관한 사물함 할 때 함함 상자함에 입 벌릴 감 그릇 감 위튼 입구 몸 등이 있습니다. 지금 익히고 있는 9자 획수만으로 한자의 214자 부수 모두를 익히는 상당히 특이한 아하라 214 한자 부수 학습법을 A4 용지로 프린트해서 쓰면서 익히도록 저작해 놓은 파일을 저희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추첨하여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등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